저는 직장인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된 지는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직장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항상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습관적으로 마지 못해서 다녔고 성경책도 그때만 잠깐 보고 마는 참고서로만 생각을 했고 읽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자 해도 이해하기 힘들고 지루해서 포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상 같이 하면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하면서 주님을 알릴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합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제가 몰라보게 변했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과연 난 들리워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며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거듭난다는 문제에 부딪히고 보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내가 거듭난 것인지 아닌지 항상 혼돈이 됩니다. 저같이 많은 사람이 영접과 구원의 확신에 갈팡질팡 의심하며 생활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상담을 요청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생아가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에 아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나의 옆에 계신 분이 엄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분이 내 엄마이고 내 아빠인지 아느냐 하면 자라면서 사랑에 접촉을 하고 삶을 나누고 피부 접촉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그 당시에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즉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듭난 후에 그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은 날로 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분량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떤 분은 한 5년 지나면서부터 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쑥쑥 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장에서의 개인차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자매님의 경우는 자기 생각에 성장이 느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거듭남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날로 자라는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우선 교회 출석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찬송을 늘 부르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사랑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거쳐 나가신다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생아가 자라는 것처럼 영적 신생아도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성취이긴 합니다만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